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외교수장으로 지명된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북한 문제 등 대외 정책에 있어 동맹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북한 문제를 임기 초반부터 다뤄야 하지만 창의적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26일 미국 상원에서 찬성 78표, 반대 22표로 인준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대선 기간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자문을 총괄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혀온 인물입니다. 외교에서는 동맹국과의 공조 등 전통적인 방식을 중시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악화됐다면서 전반적인 검토 의지를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But I begin by acknowledging the fact that it was a hard problem to begin with.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 것과 또 다른 외교적 방안 등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이런 작업은 동맹과 협력국, 특히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블링컨 장관이 신속하게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하기 전에 미국이 상황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ou know, I always think it's better to be proactive so that, you know, you don't have to wait till Kim fires off an ICBM test and then we're always left scrambling to respond. So if you have a framework that you're looking at for North Korea policy, I think that's helpful.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블링컨 장관이 임기 초부터 북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도 성급할 필요가 없다면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조했습니다. A bad idea, a rushed bad idea would not be helpful. He needs to get to it, but he needs to also get to it with all due haste, but without rushing to a bad outcome. If he just reiterates previous policy, that's going to be a wasted opportunity.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선서를 통해 미국의 71대 국무장관으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문제에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